물론 이제 앞으로의 또 등락과 여러 고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좀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익률을 좀 맛보고 있어서 좀 되게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차피 되게 장기간 진행을 할 건데 조금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못 모은 게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세이빙으로 2년 반째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중인 만 21살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네. 21살이시고 비트세이빙을 2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해오시고요. 네. 좀 결론부터 좀 여쭤보면은 어떻게 그 수익률이 괜찮으신가요? 아, 네. 요즘 또 코인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뒤에서 차차차차 말씀 다시 풀어보기로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사전에 정보를 이제 듣고 사전 인터뷰를 했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번 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 주말간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간 혹시 이걸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 가격을 좀 매일매일 확인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요. 뭐 주말 동안 이제 이렇게 뭐 급락을 한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금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또 비트코인이 뭐 최근 뭐 또 1억까지 좀 가파르게 또 상승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조정은 당연하지 않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주말간에 한 10% 좀 넘게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뭐 2년 동안 투자해 오시면서 이런 순간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도는 뭐 그냥 별 감흥이 없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뭐 또 이제 쭉 우상향을 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한 1-20% 정도의 하락은 뭐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혀 뭐 대응을 특별히 하신 건 없다? 아, 네. 뭐 따로 뭐 대응하지는 않고요. 이제 매일 또 적립식 투자를 이어오는 만큼 뭐 주말에도 뭐 계속 급락할 때도 그냥 이제 평소대로 매일 똑같은 금액을 구입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느 정도의 하락이 더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 뭐 그런 건 있으세요? 사실 뭐 이게 일주일 뒤, 뭐 한 달 뒤 제가 이렇게 뭐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저한테 있었으면 사실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선물이나 이제 이런 트레이딩을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꾸준히 그냥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적립식 자동 매수를 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트세이빙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2년이라고 하면 뭐 한 700일인가요? 2년 반 정도 돼서 한 900일 좀 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혹시 계좌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뭐 비트 잠깐 보여드리면 현재 뭐 요런 느낌으로. 네. 네.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이제 한 18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 네. 0.47개 정도 가지고 있어서 평당가 네. 3900만 원 정도로 와. 지금 한 46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대략 한 150% 정도 수익률인 상황이고요. 네. 뭐 이제 다른 디지털 자산도 저는 적립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1.77개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한 430만 원 정도 매수해서 지금은 이제 한 940만 원 정도 한 117%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솔라나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330만 원 정도 매수를 해서 지금 2,800만 원 한 760% 정도 와. 네, 상승한 상황입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도 모으시잖아요. 네네네.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도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정말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뭔가 팬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사실 적립식 투자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사실 저는 이제 주식도 이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한 지수에만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나스닥도 투자를 하고 뭐
뭐 반도체 지수도 뭐 투자하고 있고 뭐 이제 국내 이제 ETF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자산에서도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기축 통화의 느낌처럼 이제 대장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다른 친구들로 좀 자산을 배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다른 자산으로 이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예전에 또 루나라는 친구도 정식 투자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네 현재는 뭐 가치가 0에 수렴하고 있어서 네, 현재는 네 루나는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월드코인이나 뭐 다른 또 뭐 카르다노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안 하세요?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다른 코인들로는 루나로 또 워낙 좀 크게 좀 되었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새로운 네. 정리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아 네네. 루나로 한번 크게 되셨어요. 네, 루나로 정리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었었는데 굉장히 좀 수익률이 또 좋게 나오다가 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솔라나는 760%잖아요. 네네. 이거는 팔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솔라나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장기적으로 정말 뭐 유망하거나 이런 코인인지는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거든요. 아무래도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워낙 변동성도 크고 아무래도 좀 중앙된 주체가 또 존재하다 보니까 좀 되게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는 한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그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3천 얼마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이제 1억이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매수하면 네네. 평균 단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 네. 그런데도 계속 사세요? 네, 그냥 매일 저는 그냥 원래 처음 비트코인 정리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저는 10년을 목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1억 가고 뭐 나중에 뭐 2억을 간다 하더라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목표했던 10년 뒤는 훨씬 더 큰 가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전이면 2022년부터 네, 투자하신 맞습니다. 거고 네. 10년이면 2032년까지 네, 네, 맞습니다. 오르든 내리든은 상관없이 네, 그냥 꾸준히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하루에 얼마 정도씩 사시는 거예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아무래도 알트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비중을 낮춰서 현재는 하루에 5천 원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3만 원 조금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매일 무슨 일이든지 그냥 사고 있습니다. 와 그럼 3만 원씩이면은 거의 100만 원.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정도. 네. 와,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사가시는 거군요. 네. 그 되게 궁금한 게 그 나이가 되게 젊으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전 인터뷰하니까 굉장히 똑똑하시고 사회 그 스타트업 생활도 벌써 일찍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연봉도 지금 현재 연봉도 되게 높으시고요.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도전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립식 매수 이러면 약간 답답한 것도 있고 약간 조금 더 도전을 해서 막 젊었을 때 뭔가 좀 지르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이럴 텐데 어떻게 좀 적립식 매수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계기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조그마한 스타트업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먼저 하게 돼서 조금 사회 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제 그때 저희 회사의 선배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저에게 적립식 투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본인께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적립식 투자를 하고 계셨었는데 저에게 아무래도 너가 지금 당장 돈은 많이 있는 편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너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엄청 길기 때문에 이제 막 장난으로 10년 물려도 어차피 30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한번 적립식 투자법에 대해서 공부해봐라라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막 찾고 막 사례들도 보고 막 해외의 사례들도 보고 엄청 공부를 해보니까 저같이 막 이제 당장 막 써야 되는 돈들이 막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급여도 되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 낮았지만 지금 제가 투자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많은 저 같은 사람에게 되게 좋은 투자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에는 이제 주식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전에 금지되기 이전에 이제 중학생 때 잠깐 이제 호기심으로 거래도 하고 막 이것저것 투자에 원래 금융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것저것 했었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비트코인 정식 투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실천하시면서 아유 너무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사실 제가 투자를 처음 비트코인 정리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었던 2022년 이제 가을 정도가 제 기억으로는 비트코인이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리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계속 하락장이었거든요. 거의 한 1년 정도 그냥 쭉 그냥 하락만 하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답답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좀 계속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자산에 대해서 막 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좀 걱정들이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답답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네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뭐 확신이 그럼 있으셨던 거예요? 그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정리식 투자법을 조금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정리식 투자를 알려주신 저희 회사 선배님도 삼성전자 투자를 거의 10년가량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본인 수익률을 말씀 주시면서 이제 그래프가 이게 항상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있는데 떨어지면 오히려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평단가를 낮추니까 좋은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굉장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막 10년씩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자산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 떨어는 졌지만 또 정리식 투자법을 믿고 늘리고 늘리고 늘리다 보면은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냥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좀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미국 주식, 뭐 미국 주식도 물론 하시고 국내 주식도 하시겠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사실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관심 가지게 되었었던 거는 이제 중학생 때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좀 핫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막 이때 2천만 원 막 가면서 엄청 핫했었고. 중학교 안에서도 핫했나요? 중학생들 가운데서도? 네, 아무래도 뭐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때 이제 좀 엄청 오르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래가 됐었으니까 저도 많이 비트코인을 뭐 소액이지만 조금씩 막 거래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아, 그때는 미성년자가 됐어요? 네, 그때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막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짧은 기간에도 엄청 비트코인이 등락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가 한 400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해 연말에 이제 2천만 원까지 오르는 거를 보고서 사실은 아 좀 잠재력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뭐 비트코인 ETF로 승인이 나기도 했고 또 이제 또 수량이 또 한정돼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뭔가 디지털 금처럼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서 자산 배분의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꼭 일정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식 매수를 이렇게 2년 동안 하다가 지금 이제 수익률이 거의 150%까지 이렇게 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실 거라고 뭐 믿음 같은 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저는 진짜 10년을 보고 시작을 했었었고요. 네. 이게 뭐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 두 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되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의 또 등락과 여러 고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높은 수익률을 좀 맛보고 있어서 좀 되게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차피 되게 장기간 진행을 할 건데 조금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못 모은 게 아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21살에 만 21살에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지금 암호 자산으로만 해도 거의 9천만 원 1억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합치면 1억 5천, 2억 정도 거의 네, 뭐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거의 연봉도 1억이시고 아유, 전혀 아닙니다. 훨씬 못 미치고요. 네네. 네. 야, 이게 여러모로 진짜 대단하신데 그 비트세이빙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리식 투자라는 거를 이제 주식으로 좀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었는데요. 주식은 이제 제가 시작했던 게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동으로 매수를 해주는 서비스가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이제 제가 증권사 어플을 로그인을 해서 매번 이제 똑같은 날짜에 이제 계속 구입을 했었었는데,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까먹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매일 살 때마다 보게 되니까 조금 신경도 좀 쓰이게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으로 좀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제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돼가지고, 비트세이빙은 또 이제 자동으로 정식 매수를 또 해주는 서비스다 맞아요. 보니까 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서 이걸 2년 동안 끌어오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실 이게 비트세이빙을 이게 서비스가 사실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진 않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생소하고 네네네. 되게 초창기부터 그렇게 해오신 거네요. 네, 그냥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